원래 이거 양념을 엄마는 조리하면서 넣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.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그것은 그 조리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넣으면은 아무래도 그 맛이 한쪽으로 몰리겠지? 이렇게 양념장을 한 번에 다 만들어서 넣으면은 고로 이게 양념이 배합이 돼서 활동을 주는 이것도 그렇구나. 맛이 훨씬 맛내는 데 도움이 돼. 그냥 한 거보다 뭔가 되게 걸쭉해 보이는데 양파 갈아 넣어서 생물 고등어 조리 먹이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. 맛내기가 그리고 고추장 간장만 넣어갖고는 맛이 제대로 안 나지. 양파 하나 갈아 넣으면 괜찮아. 무술을 먼저 익혀야 돼. 네, 고등어를 생고등어이기 때문에 생고등어를 넣고서 오랜 시간 조리면 근데 좀 맛이 없거든. 네, 소금을 조금 간하고서 무술을 익혀. 됐다. 구멍이 뽕 뚫렸네. 자 이제 고등어 넣는다 이제. 열어야지. 고등어 많다. 두 마리인데. 이 들기름도 비린내 제거에 도움이 돼요. 맛도 있지만 양파를 갈아서 막 양념장이 많네. 빨개 충분히 빨개. 아이고 떨어졌네. 불을 올려. 다 됐지. 거의 됐다. 국물이 어느 정도 좀 자작자작 있어야 맛있어.